화면으로만 만나던 교수님과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젊으세요. 너무 잘생기셨고. 강의 들어올 때 어련하시겠습니까? 그토록 만나보고 싶던 얼굴인 걸요. 그렇게 떨리는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365일 연중 무휴. 도서관으로 출근하는 전기영 할아버지는 오늘도 열람실에 계십니다. 이 자리가 흔들리네요. 네, 이제 일주일 지나 있으면은 출석 수업 시험이 있어요. 네. 그거 준비하느라고 이 자리에 14년째 아침 7시에 와서 저녁 5시까지. 공부는 성공하기 위해 하는 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부 자체가 목적이자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방송돼 있었습니다. 근데 달려는데 네. 아침에 몇 시 와서 몇 시에 집에 갔다. 무슨 공부를 했다. 그게 계속 나오지. 세계 경제론에서 공부했다. 이런 걸 알면 그날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내가 집에 가면은 13권이 있어. 13년 전부터 매일매일 어떻게 지냈는지 이거 나오지. 경제학과를 졸업하면 이번엔 불문학과에 갈 거란 할아버지. 낭만적인 프랑스 시를 읽기 위해서라는군요. 내가 어렸을 때는 한갑 60이 되면 인생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요새 흔히 말하는 100세 세대가 왔잖아, 100세 시대. 그러니까 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앞으로 20년 더 산다는 얘기요. 이 방송대학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디서 뭘 하면서 지낼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매일매일 할 일이 있다. 앞으로 20년 동안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정말 고마운 일이지. 근데 공부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을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일종의 중독이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중독에 빠진 사람들. 혹시 이 순간 자꾸만 공부가 하고 싶어지진 않으시나요? 공부는 그냥 친구, 말씀드렸지만 친구예요. 변하지 않는 친구. 내가 걔를 싫어하지 않는 이상, 걔를 배신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